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슈가글라이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슈가글라이더 처음에 데리고 와서 분양받아서 키우실 때, 아니면 처음 분양받으실 때 주의할 점이나 좀 알고 계시면 새끼 때 처음 분양받고 와서, 애들이, 죽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저희한테 슈가를 분양해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도 많고, 모르시는 분도 많아서 미리 이 영상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라도 이 영상으로 참고하시길 바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제 슈가글라이더를 이제 키우실 때, 이제 처음 분양받았을 때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먹이 주는 방법이에요. 준비물은 3개, 4개. 우선 뜨거운 물을 담을 수 있는 통. 뜨거운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이고요. 이거 물은 데워서 하시거나 정수기 물 있으면 정수기 뜨거운 물 받으시면 되는데, 얘는 뜨거운 거 약하네요. 벌써 찌그러져 버리네. 네. 그리고 조그만 요플레를 담을 수 있는 통. 그리고 요플레, 먹이 요플레. 그다음에 휴지가 필요해요. 휴지는 손에 묻는 거나 아니면 애기들한테 묻는 것들 좀 닦아주시고, 이따 배변, 소변 누를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인데, 우선 간단하게 이 작은 통에 요플레를 줄 만큼, 처음에 데리고 오면 먹이를 많이 안 먹어요, 첫날은. 그 다음 두째 날부터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미한테 떼서 바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보이는 거고, 처음부터 요플레한테 길들여진 애들은 잘 먹을 거예요. 근데 이거 예전에는 슈가글라이더들이 지금 이렇게 요플레를 냉장고에서 꺼내와서 주다 보니까 차가운 걸 먹어서 애들이 장에 문제가 생겨서 죽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분양받아갈 때 저희가 먹이를 주시고, 몸에 품거나 손에 품어서 하하하 이렇게 해서 좀 따뜻하게 해주거나 몸 안에 넣어서 체온을 유지시켜주라 그랬는데,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데워서 주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 거예요. 이런 것도 최초가 많아요, 렙탈리아가. 왜냐면 그만큼 생물들 연구를 많이 해서 그래요. 생물들을 최대한 안 죽이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많이 이제 설명해드리고 키우는 분도 많아서.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데우시면 돼요. 데웠는데 내가 손을 넣는데 아 뜨거워 할 정도로 요플레가 뜨거워졌다 그러면 꺼내셔야 돼요. 내가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해야지 뜨거우면 안 돼요. 뜨거우면 얘한테 혓바닥이 디거나 문제가 될수 있어서 그냥 따뜻할 정도 주시다가도 뜨거워지면 빼서 이렇게 꺼내 놓으시면 되고요. 다시 또 식으면 살짝 넣어서 또 데워서 공급해 주시면 돼요. 이제 슈가를 꺼낼 건데, 슈가는 지금, 여기 있어요. 네, 슈가가 처음에 이제 엄마한테 떨어지면 엄마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싫다고. 네, 지금 이 소리가 싫어서 내는 소리예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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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네. 근데 고 답을 주면, 답을 주실 때는 얘가 못 나가게 손으로 못 나게 감싸만 주시면 돼요. 세게 잡는 게 아니라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플레 데워진 손으로 입에다 찍어주시면, 처음에는 잘안 먹을 수 있는데 한두 번 길들여지고 나면, 그러니까 하루 이상 지나고 나면요, 이렇게 잘 핥아 먹어요. 입에다 이렇게 살짝 대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안 먹다가 혓바닥 한번 대고 입안으로 먹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먹인 줄 알고 잘 먹어요. 그러면 먹이를 언제까지 줘야 되냐? 얘가 먹이가 먹기 싫으면 얼굴을 돌려요. 그래서 처음 분양에 갔을 때 먹이를 조금만 먹다가 얼굴을 돌릴 거예요. 그때는 바로 어거지로 주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씩 주시고, 또한 시간 있다가 또 꺼내서 주시고. 하루에 먹이는 한세번 정도나 네번 정도 주시는 게 좋은데, 자주 주면 자주일수록 좋아요. 새끼 때는 먹이 배고픔이 금방금방 오거든요. 아주 잘 먹죠? 얘는 요플레에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안 먹는다고 지금 돌리죠? 지금 얘가 긴장해서 그래요. 그럴 때는 휴지 닦고, 똥을 싸네요, 똥을. 이쪽 비춰주시겠어요? 네, 똥. 똥을 휴지로 닦아내시면 되고, 이게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휴지로 살짝 물을, 따뜻한 물에 살짝 적셔서, 살짝 적시세요. 그리고 뜨거워진 상태가 아니라, 살짝 적셨어. 좀 뜨거운 게 사라지면, 항문 여기다가 이렇게 톡톡 쳐주세요.
톡톡 쳐주시면 어미가 핥아준 것처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서 애들이 소변이나 배변이 유도가 돼요. 그래서 쉽게 쌀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밥을 주고 나서 몸 안에 품을 거예요. 몸 안에 넣거나 내가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싫어. 그렇게 싫어. 네. 네. 하시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얘를 집에다 바로 넣지 마시고, 집에 바로 넣으시면 안 돼요. 얘네들을 길들이는 시간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분양 받아가서 일주일 동안 내한테 완전히 친숙하게 되기 위해서 이 몸 안에 넣거나, 애가 물거나 그런 애들은 몸 안에 넣지 마시고요. 이런 주머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분리를 하시면 돼요. 분리 보시면 돼요. 분리 보시다가 한참, 한 시간이건 뭐 두 시간이건 그냥 이렇게 분리를 보시다가 그 다음에 이런 집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어떤 샵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샵은 이런 작은 집을 판매하라는 게 아니라 큰 집 철장, 그러니까 3장으로 되어 있는 큰 집을 초이스를 하게 하는데 그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길들이는 동안 얘를 꺼낼 때 너무 큰 장에다 집어넣으시면 얘네가 처음에는 도망가요. 아직 나한테 익숙해지지 않아서 내 냄새에 익숙하지 않고 나를 아직 엄마로 인식을 못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큰 사육장에 넣어서 내가 잡으려고 얘를 꺼낼 때마다 얘는 도망갈 거고 도망가면 잡으려고 계속 할 거고 얘는 밥을 줘야 되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면 될수록 얘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에 엄청 싸나워져요.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물 수도 있고 심하게 물기도 하고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일주일이면 길들일 수 있는 거를 뭐 두 달, 세 달도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나중에는 만지지도 못하는 애완동물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사육장에 무조건 한 달 동안은 여기서 키우시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루에 두 번, 세 번 4번, 3번에서 4번 정도 밥을 주시면서 여기서 관리를 하시다가 한 달 정도 동안 완전히 나한테 길들여졌다. 그때 큰 사육장에 넣어놓고 키우시면 나중에 손을 넣었을 때 와요, 나한테. 그렇게 한 후 큰 사육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길들여진 상태가 된 후. 그게 아닌 상태에서 큰 사육장에 넣어버리고 새끼 적응도 안 된 애들을 잡으려고 자꾸 이럴 때마다 얘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방금 소리 들었죠? 깨깨깨. 네, 싫다고 계속 그리고 심하면 물기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물리면 겁먹어서 이제 아예 만지지도 못하고 얘네들은 많이 놀아주는 시간이 뭐냐면 이렇게 몸에 품고 있는 시간 아니면 옷 안으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얘가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손 위에 올라가도 도망도 안 가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렇게 몸에서 붙이고 있는 시간이 네, 얘한테 놀아주는 시간이에요. 이 놀아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는 더 빨리 적응돼서 네, 고객님을 네, 키우시는 분을 엄마로 인식하고 잘 따르게 될 거예요. 물론 가족들이 다 같이 만진다 그러면 가족들 냄새를 기억하고 예, 가족들한테 익숙하게 돼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만졌을 때도 괜찮은데 얌전한데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부모님들이나 키우시는 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분들이 사라지고 10분, 20분 지났는데 그런 자기가 키웠던 가족들의 냄새가 아닌 전혀 색다른 냄새가 나면 지금처럼 깨끗거리고 물어요. 그때부터는 사람을 아무리 순한 애들도 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고 계시고 지금 다른 애들도 또 밥을 줘볼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루시스틱이라고 하얀색이에요. 눈이 까맣고 몸은 하얗고 지금 사이즈가 아까랑 비교했을 때 좀 사이즈가 커요. 얘네들은 벌써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 그죠? 예, 분양한 데서는 손이 탔다 어쩌고저쩌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큰 사이즈는 저희가 웬만해서 분양을 안 해요. 이거 벌써 많이 커진 거예요. 이 사이즈는 아무리 순해도 내가 길들여서 어미로 인식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일반 새끼 때보다. 그래서 저희가 예약 분양으로 하는 거고, 지금 봐보세요. 좀 발버둥 치네요. 나가려고. 근데 먹이는 네, 잘 먹을 거예요. 순하고. 얘는 벌써 저한테 예, 적응이 된 상태예요. 나한테 적응이 돼 있어서 나한테는 깨끗거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네. 사람이 얘한테 길들여서 나중에 이름 부르면 오기도 하거든요. 길 잘 들이면. 네, 근데 그런 게 힘들어져요. 아니면 내 몸에 붙어있는 시간이 적어요. 딴 데로 가려고 그럴 거예요. 물진 않는데 어딘가로 갈라 그래요. 자꾸. 잡으실 때는 얘네가 탈출을 못할 정도로만 가둬주는 것처럼 손으로 막아주시는 거고요. 보통은 손을 얼굴 쪽에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막아서 아니면 검지로 막아서 못 나가게 한 상태에서 밥을 주시는 거예요. 싹 잡으면 아파서 막 발버둥 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자꾸 그런 식으로 주면 애들은 싸나워지고 사람을 경계하게 될 거고 도망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길들여지기가 힘듭니다. 지금 몇 가지 알려주는 거 사이즈가 너무 큰 개체를 갖고 오면 너무 길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웬만해서 피하세요. 샵마다 저희는 2주만 딱 분양하는데 샵마다 이게 새끼 갖고 왔다가 커져버렸는데 그거를 분양 못했으니까 뭐 손놀이가 됐다 하면서 분양을 하는 샵이 많아요. 왜냐면 농장이 아니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번식을 하다 보니까
예, 새끼들 너무 커져버리면 분양 안 하고 그냥 번식으로 다시 빼버릴 수 있는데 일반 샵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큰 사이즈도 그냥 모르니까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사이즈 갖고 오면 길들였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아무리 순해도 길들여지면 내 몸에서 잘안 떨어져요. 내 몸에서 붙어 있고 나랑 놀고 내가 이름 불렀을 때 오고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 손에 있는 거랑 그런 게잘 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쉽게 강아지 생각하시면 돼요. 강아지가 한눈 뜨고 조금 어느 정도 분양될 수 있는 시기에서 가져오는 거랑 한 1년 정도 키우고 갖고 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을 안 물고 뭐 이름 부르면 오긴 하지만 네, 처음 키웠을 때랑은 좀 무언가 다르죠? 그 부족함이 생겨요. 그래서 슈가글라이더는 조금 작은 사이즈 때 데리고 오는 게 나아요. 그리고 지금 겨울철인데 겨울철에는 많이 추워서 요플레 같은 거 냉장고에서 꺼내오면 차가워져요 많이. 그럼 항상 이렇게 좀 식었다 싶으면 또 데워서 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유로 이 요플레를 데워주는 방식을 알려준 이유로 슈가글라이더 분양에 가서 죽이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는 좀 많았어요. 10명에 한두 명 정도는 예, 이 먹이를 제대로 못 주셔서 차가운 상태로 줬다가 뭐 지금 따뜻하게 못해서 바빠서 그냥 바로 사육장에 넣어버리고 하셨다가 네, 장애 문제가 생겨서 애들이 죽은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 그런 경우가 없죠. 이제 다 먹은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제가 지금 따뜻한 물에 휴지를 살짝 헉짚고 내가 네, 똥이 많이 묻어있네요. 이렇게 치면 네, 엄마가 해주는 건줄 알고 응가를 시야를 자동적으로 해요. 소리 내는데 씩씩씩 시야할 때는 소리 내거든요. 씩씩하고 아까 썼나 봐요. 집에 있을 때. 됐어요. 또 다른 한 마리 드릴게요. 얘네 좀 싸나운데. 뭐야, 일로 와. 잡으실 때 아프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가두리예요, 가두리. 손으로 가두리. 가둬서 얘가 못 나올 정도, 위로 못 나올 정도만 딱 해주시고, 그리고 얘도 이제 먹이를 줄게요. 엄청 잘 먹죠? 데워서 주시면 엄마 모유처럼 좀 따뜻한 온도가 되기 때문에 애들이 또잘 먹어요. 소화하는 데도 도움 되고, 예, 몸이 차가워지지 않아서, 네, 장애 문제도 안 생기고. 이거 주의하시고, 놀아주는 거, 아까 설명드렸듯이, 놀아줄 땐 몸에 붙이거나, 주머니에 넣거나, 몸 안에, 옷 안에 넣어놓거나, 그렇게 해주시고, 2, 3일 정도 지나면 애들이 몸에서 안 떨어질 거예요. 손 위에 밖으로 꺼내놔도, 밖에 옷에나, 뭐, 손이나 이런 데 올려놔도 잘안 도망갈 거예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뭐, 어깨나 머리나 이런 데막 올라다니는데, 그렇게 놀아주는 시간, 몸에 붙이고 있는 시간을 좀 길게 해주면 해줄수록 빨리 길들여져요. 그리고 지금처럼 요플레 잘 먹는데, 요플레 주시기 전에 이름 부르고 꺼내시고, 이름 부르면서 먹이를 주시면서 교육시키면 나중에 이름 불렀을 때, 철장 안에서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 집앞 어딘가에서 자고 있을 때, 이름 부르면, 아, 밥 주는가 보다 하고 또 나타나요. 그게 강아지랑 똑같죠? 강아지도 먹이 주면서 교육시키는 것처럼. 얘네들도 지능이 높아서 그런 교육이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자주 해주셔야 돼요. 아, 얘는 하얀색인데 눈이 까맣죠? 알비노가 아니고, 네, 루시예요, 루시. 루시 스틱이고. 제가 참고로 좋아해요, 눈 까만 애들. 눈 까맣고 하얀 애들 좋아해요. 이거는 제가 이 영상 찍으려고 새끼들을 준비해놨는데 지금 영상 찍다가 문제가 터져서 네 다시 찍느라고 얘들이 좀 사이즈가 커졌어요. 원래 좀더 작은 사이즈였는데 지금 2주간 촬영을 못해가지고 네잘 먹어요. 요플레는 아 요플레는 뭐 종류 상관없어요. 뭐 요거트도 괜찮고 일반 뭐 딸기 맛뭐다 먹어요. 다 먹는데 저희는 네 요플레지고 한달 동안은 요플레만 주시면 돼요. 그 이후에부터는 예, 전문 샵 아니면 저희 쪽에 문의하셔서 예, 먹이 이것저것 선택받으시면 돼요. 지금은 한달 동안 작은 통에 요플레만 주시면서 요플레는 자주 주시고 몸에 붙이는 시간 많게 해서 나한테 길들이는 시간 그 중요성 그리고 먹이는 차간 거 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너무 큰 사육장에서 새끼 때부터 갖고 있다가 얘 먹이 주실 때마다 얘를 잡으려고 꺼내시면서 네 그런 거 피하시고 작은 사육장에서 한 달 동안은 네 길들이시면 되고 얘 똥 싸네요. 빨간 건 똥이 아니고요. 뒤집혀서 그래요. 네, 형님. 네. 됐어요. 얘 밥 다 줬고. 아, 수컷은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 몸, 항문 위에 이런 방울. 방울이 달려 있으면, 네, 수컷이고요. 암컷은 아까 그 깨갯거리는 거 보여줄게요. 아, 그리고 좀 싸나워서 자꾸 무는 애들이 있어요. 새끼 때 좀 무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냥 아야 할 정도로 아픈데 그게 싫으시면 잡으실 때 이렇게 휴지를 많이 감싸서 같이 잡으시면 돼요. 지금 물리는 게 싫다 그러면 예, 그렇게 감싸주시면 돼요. 지금 보여주시면 얘 깨갯거리죠?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물어봤자 휴지를 물게 이렇게 감싸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암컷들은 얘가 암컷이거든요. 아까 걔는 수컷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야야야 네 여기 주머니 보이시나요? 조그만 주머니 네 캥거루처럼 주머니가 있어서 나중에 새끼 나면요 이 새끼가 안에서 자라나요. 이 주머니 안에서 자라나서 나중에 배가 불룩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 모유수유하면서 네 자라나는 주머니가 있어요. 암컷들은 아까 수컷은 방울이 있었죠? 네, 암컷은 방울이 없습니다. 방울이 없고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암수 구분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다가 자기 집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작은 거에다가 왜냐면 이 작은 게 밥을 나중에 주실 때 얘가 도망가더라도 쉽게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걸 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어도 작으면 돼요. 뭐 조그만 거 그 대신 이렇게 물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물 얘네들이 물이 없으면 죽어요. 하루만 물 없으면 죽어요. 100%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꼭 새끼 때부터 요플레 주시면 그 요플레에서도 수분이 섭취가 하긴 하지만 네 요플레를 안 주시고 다른 걸 주시거나 막 이래버리면 네 물병이 꼭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따뜻한 데 놔두셔야 돼요. 안 되면 밑에 필름히터나 전기자판 같은 거를 살짝 반만 깔아주시고 놔두셔야 돼요. 겨울철엔 특히 감기 잘 걸리기 때문에 새끼 때는 네, 따뜻하게 해주시고 물병에 물 꽂아주시고 아니면 물그릇을 조그만 거 놔주시는데 물그릇 놔두시면 다 엎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런 햄스터용 물병을 네 안에 꽂아 넣어서 얘가 필요를 할 때 물을 먹을 수 있게만 해주시면 안 죽을 거예요. 커서도 마찬가지고 작을 때도 마찬가지고 밥은 하루 이틀 없어도 참을 수 있지만 물은 하루 이틀 없으면 100% 죽습니다. 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관련은 뭐 이 정도만 하면 네, 충분하게 영상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이것은 슈가글라이더 사육장 안에다가 밥그릇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놨을 경우 새끼들이 잘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몸에 묻혀요. 온몸에 묻혀져 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문제는 이제 저렇게 해서 너무 작은 사이즈일 때 저렇게 먹이그릇에 넣으면 먹이그릇에 빠져가지고 온몸이 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따뜻하지 않거나 따뜻한 뭐 히팅패드나 이런 게 없을 경우는 예 감기 걸리거나 저체온으로 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것은 주의하셔야 돼요. 절대 새끼 때는 먹이를 요플레를 안에 넣어놓거나 그러지 마시고 꼭 꺼내서 밥을 주시는 거를 네 권장드립니다. 네 그러면 안녕. You could be